자, 오늘도 이렇게 실내에서 뵙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흥락입니다. 오늘은 이 라인을 가지고 매듭 강도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주로 베스트 낚시에서 사용되는 매듭 강도 한 다섯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그 다섯 가지 매듭은 클린치 노트, 그리고 더블 클린치 노트, 그리고 유니 노트, 인턴, 아웃턴, 마지막으로 팔로마 노트,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매듭 강도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각 매듭당 한 다섯 번 정도씩 테스트를 하고요. 그 평균 값을 합쳐가지고 여기에 라인에 표시되는 인장 강도에 몇 프로까지 올라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테스트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먼저 이 저울의 정확도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의심하는 분들도 있지 싶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또 다른 저울이 필요하겠죠. 자, 또 다른 저울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자, 먼저 이거를 전원을 켜고 0점 세팅이 되면 먼저 이 가위를 한번 저울에 달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램 수가 65g이 나오죠. 65g이 나오면 이 가위를 여기에 달아서 65g이 나오면은 뭐 이 저울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가위를 달아 보겠습니다. 자, 0점 잡았죠. 걸어서 자, 무게를 재면 자, 0.07g, 약 70g 나오죠. 뒤에 뭐 더 이상 못 나오기 때문에 아마 반올림이 돼서 70g이 나온 것 같은데, 저울은 뭐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트를 할 거는 클린치 노트부터 해 볼게요. 자, 클린치 노트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클린치 매듭 강도 테스트입니다. 자, 갑니다. 1.4. 자, 클린치 노트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자, 갑니다. 짱짱짱짱짱쪽. 오! 자, 세 번째 클린치 테스트. 자, 여기입니다. 갑니다. 쭉쭉쭉쭉쭉. 우와! 2점? 뭐, 얼마네? 자, 자, 네 번째 클린치입니다. 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어이구, 씨. 2.2? 오. 다섯 번째 클린치입니다. 자, 갑니다. 쭉쭉, 아이고, 씨. 자, 두 번째 매듭, 더블 클린치. 첫 번째 강도 테스트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7. 얼마네? 자, 더블 클린치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자, 아, 더블 클린치는 어느 정도 일정하네. 자, 더블 클린치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자, 아, 더블 클린치는 진짜 일정하다. 자, 더블 클린치 네 번째 갑니다.
자, 더블 클렌치 다섯 번째. 아, 이것도 묶음에 따라서 완전 틀려지는구나. 똑같이 묶은데 운이 좋게 라인이 잘 정렬이 돼서 들어가면, 이런 건 진짜 위험해. 자, 세 번째 묶음법, 유니노트 인턴입니다. 안쪽으로 돌리는 거. 자, 갑니다. 2.1? 와, 이것도 생각보다 잘 나온다. 자, 유니노트 인턴.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자, 갑니다. 자, 우와! 엄청나게 나오는데? 유니노트 인턴 세 번째 테스트. 자, 야, 유니노트 인턴도 잘 나오네. 유니노트 인턴 네 번째 테스트. 갑니다. 와, 유니노트 인턴 다섯 번째 강도 테스트입니다. 자, 갑니다. 으아! 오빠! 우와, 이건 또 중앙이 터졌다. 아무리 봐도 내가 매듭을 잘하는 것 같은데. 자, 네 번째 매듭. 유니노트 아우턴. 자, 갑니다. 야, 다잘 나오는데? 자, 유니노트 아우턴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 아니, 유니노트 아우턴 세 번째 테스트. 자, 갑니다. 자, 유니노트 아우턴 네 번째 테스트. 자, 갑니다. 아, 자, 유니노트 아우턴 다섯 번째 인장 강도 테스트. 자, 마지막 팔로마노트 첫 번째 매듭 강도 테스트입니다. 우와, 희한하지 이거. 인장 강도보다 어떻게 더 나오냐고. 팔로마노트 테스트 두 번째. 자, 갑니다. 자, 팔로마노트 테스트 세 번째. 자, 갑니다. 자, 팔로마노트 네 번째 테스트입니다. 자, 자, 팔로마노트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자, 갑니다.
테스트는 자 끝났습니다. 자 일단 테스트는 다 마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라인 강도가 라인 인장 강도가 2.25kg입니다. 근데 지금 테스트 한 다섯 개 중에서 지금 인장 강도를 뛰어넘는 게 유니노트, 인턴, 아우턴 그리고 팔로마 노트 그리고 가끔씩 클린치 노트가 뭐 한두 차례 그 인장 강도를 뛰어넘었거든요. 이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인장 강도가 올라가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일단은 라인을 이 라인만의 인장 강도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얼마까지 나오는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부분도 한번 라인만 인장 강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매듭 없이 자 라인만 그냥 감아서 인장 강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이 라인 자체가 여기 표시된 인장 강도는 2.25kg인데 이건 아마 많은 테스트에 걸쳐서 평균적인 인장 강도지 싶고요. 제가 조금 전에 테스트했을 때는 한 2.57kg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듭 강도 테스트는 끝이 났고요. 매듭 강도 테스트에 사용한 라인은 모노 라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매듭 강도 테스트의 평균치를 말씀드리면 클린치 노트는 2.0, 더블 클린치 노트는 1.88, 유니노트 인턴은 2.34, 유니노트 아우터는 2.30, 그리고 팔로마 노트는 2.35가 나왔습니다. 평균치가 조금 생각보다 높이 나왔습니다. 특히 유니노트 인턴하고 유니노트 아우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고요. 팔로마 같은 경우는 뭐 예상대로 매듭 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클린치 노트하고 더블 클린치 노트가 상당히 조금 뭐랄까 복불복 같은 느낌입니다. 무슨 얘기냐? 매듭을 하고 나서 마무리를 지을 때 이 잡아당길 때 이 잡아당기는 이 부분에 라인이 정렬이 잘 될 경우에는 인장 강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요. 이 부분에 잡아당기면서 라인 정렬이 조금이라도 잘못돼 버리면 인장 강도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뭐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더블 클린치 노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스냅에 클린치 노트보다 한 바퀴가 더 돌아가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치 노트보다 매듭 강도가 낮습니다. 이런 거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불편해요. 해봤는데 다섯 번을 묶는데도 상당히 불편해서 뭐 사용할 필요도 없고 추천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매듭법을 사용하시려면은 유니노트, 인턴, 아우턴 하고요. 팔로마 중에서 본인이 편한 걸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될수록이면 필드에서 배웠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흥겹게 낚시하자의 흥낚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